안녕하세요. 가구싶다TV의 송사장입니다. 오늘은 원목 가구를 구매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깜빡하고 안 보셨다가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먼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합니다. 원목 가구라고 붙어 있지만 전체가 원목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MDF에 무늬목이 붙어 있거나 파티클보드에 필름들이 붙어 있는 경우를 가구를 항상 다루고 원목을 항상 다루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눈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목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원목이 아닌 경우들도 많고, 저희도 유튜브 댓글에 달린 것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식탁이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책장이 한쪽 부분이 좀 별로여서 우리의 영상에서 가르쳐 드린 대로 사포질을 해보려고 해요. 사포질을 했는데 벗겨졌는데 다른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했다가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쉽게 온라인으로 몇 가지 상품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상품을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상품 기본 정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떤 소재로 했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고르다 보면 그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먼저 한샘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주방 가구 식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세라믹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원목도 있고 한데요. 나무로 보이는 식탁이 있죠? 원목 식탁이 있습니다. 디자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X자로 되어 있고 가운데도 튼튼해 보이고 나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내가 결제한다 라거나 했을 때 여기 인포가 나와 있는데요. 소재에 보면 고무나무 원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귀찮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식탁은 고무나무 원목 이렇게 나와 있고 세트 상품이어서 아마 의자 벤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조는 말레이시아에서 OEM 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건 제대로 잘 된 원목인 경우고요. 또 고무나무 원목으로 집성된 식탁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성을 해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조각이 붙어 있죠. 근데 이 핑거 조인트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사이드 핑거가 좀 더 낫죠. 아무래도 보기에도. 리바트몰을 한번 볼게요. 고무나무 원목 정도로 그냥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들은 사용하시는데 괜찮으시고요. 여기 이제 보면 원목 식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추럴 컬러로 되어 있고 화이트, 브라운 뭐 이렇게 컬러가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나무인 줄 알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중간에 LP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LPM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은 무늬목 가구는 또 달라요. 이건 종이의 멜란지 수질을 합침하여 만든 마감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무가 아니죠. 원목은 이렇게 뒤틀림이 일어날 수 있는 까다로운 관리를 요구한다고 해버리면 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칼과 방패인가요? 그리고 여기 원목에 대한 불편함을 또 사진만 보고 구매하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상세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케아를 한번 볼까요? 식탁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메루벨롱아 참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시면 파티클 보드에 참나무 무늬목, 프레임은 자작나무 원목, 소나무 원목, 참나무 무늬목. 상판이 보시면 이런 부분, 이런 게 이제 파티클 보드인 거예요. 이게 진짜 나무가 아니고 파티클 보드에 이걸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인 자리가 보이죠? 파티클 보드라는 건 뭐냐면 나무에 쪼가리쪼가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본드랑 같이 엇니겨가지고 쫙 붙여놓은. 가구 만들 때 쓰는, 솔직히 말하면 제일 하급이 되는 바탕입니다. 거기 위에다가 무늬목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보통 무늬목도 안 붙이죠. LPM 붙이죠. 파티클 보드를 쓴 가구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는 바입니다. 다 아무래도 이케아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 까사미아까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다 국내 매출 1, 2, 3, 4위 하는 몰들이거든요. 관리들이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잘 만들었다라기보다 일단 몰들도 깔끔하고 정보들도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서. 식탁이죠. 까사미아 식탁 87만 5천원짜리 식탁인데요. 원목처럼 보이는 이 식탁입니다. 부드러운 무늬결의 아메리칸 월넛. 그런데 보시면 MDF의 월넛 무늬목이죠. 다리는 월넛 원목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칸 월넛이라고 하지만 보면 무늬목입니다.
무늬목과 실제 원목에는 금액 차이가 진짜 15배는 난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홈페이지들 뒤져보면서 우리가 원목 식탁, 원목 가구 구매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봐 드렸어요. 일단 제가 뭐 이 브랜드들이나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일말의 사심이 전혀 없고요. 온라인에서 보실 때는 상세 사진만 보지 마시고 가장 아래 부분을 보면 상세 정보 기입하게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원목인지 무늬목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 무늬목이나 LPM으로 되어 있다면 그 속 안에 있는 부분이 파티클 보드인지 MDF인지 정도는 알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고싶다TV의 송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무늬목 샘플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애쉬인데요. 이게 안쪽은 이렇게 MDF로 되어 있는 거예요. MDF에다가 근데 위에만 보면 나무랑 똑같기 때문에 일반 가구들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식탁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